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새로 요즘에 이름들 뜨는 개념이 CXL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CXL. 저도 뭐 기술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야, 이것도 좀 흥미롭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한 2, 3년 안에 큰 시장이 형성될 HBM에 이어서 CXL AI 메모리 시대 열리다. 그건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큰 혁신. 그냥 단층으로 쌓던 그런 D램 반도체를 적층으로 쌓아가지고 HBM이 탄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메모리 반도체 D램에 일정한 혁신이 일어나서 CXL 메모리가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전문가들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니까 김용석 삼성전자에 한 30년 계셨던 분이네요.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그런 데이터 양이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무한정 CPU나 이런 것을 계속 늘릴 수가 없으니까 D램 자체의 성능을 개선해 가지고 그렇게 용량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좀 최적으로 이렇게 저비용으로 최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분야의 핵심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앞으로 2, 3년 이후에 새로운 그런 가능성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가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시대를 맞아 클라우드에서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이 폭증하면서 기존에 여러 개로 나누어 있던 인터페이스를 통합해 시스템 용량이나 대역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데이터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일종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혁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서치를 해보니까 이미 이제 삼성전자 테크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잘 설명해놨네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CXL 이게 이제 언젠가 하니까 이게 아주 2023년 6월달 기사네요. 데이터 센터의 성능과 비용과 효율성을 개선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처리량을 하이퍼 스케일 규모로 확장하도록 지원한다. 기존 용량을 크게 무한정 확장하지 않더라도 기존 용량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아마 기술이 차세대 CXL 인터페이스 기반의 신기술 이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그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삼성에도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런데 가장 쉽게 CXL 기술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딱 알 수 있게 이름 한 내용이 오늘 중앙일보에 딱 실렸네요. 아주 쉽게 AI 열풍에 주목받는 CXL 데이터 센터의 필수품이 될 것입니다. 아주 기자가 쉽게 소개했네요. 일반인들이. 이 카이스트의 교수 되시는 원래 삼성전자 메모리 분야에 계시다가 유학을 해서 텍사스 대학의 교수로 계시다가 귀국해가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계시면서 창업을 하셨네요. CXL이 탑재된 AI 가속기 반도체를 들고 있다. 정명수 교수자 대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기사가 너무 쉽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AI 시대를 주도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들은 10만 대 이상 서버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기능해야 AI 개발 속도가 빨라져서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좀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이해가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투자 기회를 잡거나 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개별 장치별로 속도를 올리는 경쟁이었습니다. 메모리 속도를 올리고 중앙 처리 장치 속도를 올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 속도를 올리는, 그런데 이 각각의 성능을 개선해 합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계 여러분들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합치는 거였는데 최근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이 크게 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에 필요한 엔비디아 GPU가 개당 6천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서 무한정 데이터 규모를, 데이터 센터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때문에 데이터 수준을 유지하면서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총 소유 비용을 줄이는 일이 IT 업계의 공통 과제가 됐습니다. 그럼 핵심은 지금까지는 메모리 이름 속도도 올리고 처리 속도도 올리고 중앙 처리 장치 CPU 속도도 올리고 GPU 이름도 속도도 올리고 그렇게 합친 그런 방식이었는데, 무한정 여름 그 비싼 예, 장비들을 다 살 수가 없으니까 현존 장비를 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가장 최적화하는 그런 기술이 아마 CXL 같네요. 그걸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고 정명수 교수가 창업을 하셨네요. CXL은 각각의 칩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저비용으로 데이터 센터의 최적화 성능을 끌어내는 기술인데, 핵심은 공유와 협업이고 사용자 요청을 받은 AI가 정보를 검색한다고 가정해보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시스템은 메모리, CPU, GPU, CPU를 오가가면서 연산을 계속 반복하는데, 장치마다 성능을 개선해 속도를 높여도 순차 반복 구조 탓에 백목현상과 발열 분열가 발생하는데, 또 추가 장치를 구매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걸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CXL을 탑재하면 장치 간의 통신이 가능해져서 데이터 처리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도 동시다발적으로 협업이 가능하다. 어마어마한 기술이네요. 정 교수는 이 CXL 기술을 개발 및 사업화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파네시아를 창업했다. 쉽게 예를 들면은 도서관에서 누군가 책을 빌려가며 반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파네시아가 개발한 CX3.0은 내가 읽고 있는 책을 다른 사람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전자책이라고 보면 된다. 대기 시간이 없고 장치마다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 공유된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여러분들 기존 설비에서 데이터 처리를 가장 최적화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 그런 기술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네요. 메타 뭐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겠네요. 무한정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비싼 칩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파네시아라는 이런 회사가 CXL을 상업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1월 최신 단계인 CXL 3.10 시연에 들어갔고 잠재 고객은 메모리 제조사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AI 칩 제조사 엔비디아, AMD, 네트워크 회사 브로드컴, 멜라녹스까지 다양하고, 메타와 AMD의 경우 파네시아로부터 먼저 연락을 해와 현재 기술 수준 및 개발 방향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CXL을 탑재한 메모리, AI 칩이 깔린 데이터 센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 센터로 나누어질 것 같다. 이렇게 아주 대단하신 분이네요. 우리가 한 번 정도 노출되어 있으면 앞으로 좀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시장 참여자 모두가 CXL로 갈 것으로 보는가? AI 기반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통해 우리가 자체 실험을 했는데 최신 CXL 탑재 여부에 따라 속도 성능 격차가 최대 100배까지 벌어졌다.
엄청난 일이네요. 최적화 기술이네요. 기존 설비는 설비대로 갖고 있으면서 대단한 그런 상용화되면 대단한 기술 같네요. 챗GPT 같은 서비스의 정확도를 2% 올리려면 메모리를 10배 늘려야 되는데 정확도가 2% 증가하면 해당 기업의 매출이 4% 오인다는 통계가 있다. CX3 메모리 반도체의 미래가 될 것이다. 어쨌든 굉장한 그런 시장이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우리도 세상이 바뀌어가니까 계속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노출시키면서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으면 더 멋진 그런 날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오전 5시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